쪼물딱 프로젝트 하이눈 별소자 롤리폴리 롤리롤 소시대 소울스 플라워 리그 오브 레전드를 대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킨 시리즈들 그 중에서도 영혼의 꽃 시리즈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전설급 스킨으로 출시된 영혼의 꽃 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쑤시개로 가오를 잡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가오제비입니다. 쌍남자 측 도란의 방패 사버림. 오 뭐야? 이거 약간 우디르 같은데? 황족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미드에 근본도 없는 챔피언을 들고 온 럭스. 이에 가오제비가 가볍게 럭스 속박을 아몬드 봉봉 스텝으로 피한 뒤 이런 짜식이 일로 와봐. 우차오 지렸고 앙 그만 때려요. 뭐지? 속박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타를 때리는 어리석은 럭스. 이에 가오제비가 이 평타 평타 큐 평타 평타 유제와 평타 평타 칸타타 칭코리타 윙펑을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둥둥 퐁 퉁 퉁딱 와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바텀으로 내려온 가오제비가 순식간에 전멸 2로 애니를 끌어온 뒤 평타평타 W를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퉁퉁 퉁딱 오이신. 아이스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는 말이야 PC방에서 잼민이드 주댕이에서 씨소리만 나와도 24시간 1번 자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신 민머리 아저씨한테 호되게 혼났었는데 요즘은 그런 아저씨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개념을 탑재하지 못하고 민폐를 끼치는 럭스. 이에 분노한 가오제비가 뚝배기를 땅바닥에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빵팡팡팡팡윙팡딱 마이. 여기 숲으로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가오제비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유채와 평타평타 큐 평타평타 칸타타 이 평타를 때린 뒤 미스포춘한테 평타평타 칸타타 치코리타 포카리스의 탈을 때려버리면서 먹잇감들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되겠냐고. 우마이. 옆에서 총을 쏘든 초코바른 초코스무디를 잡수든 신경도 안 쓰는 가오제비. 때려라 난 안 죽는다. 이때 포탑을 뽀갠 가오제비가 갑자기 이스킬로 3명을 끌어옴과 동시에 평타평타 발꾸락 분쇄기 평타평타 칸타타를 때린 뒤 나서스 면상에 팔콘 펀치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딱 쥐퐁 오신. 대포 미니언은 가오제비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니가 왜 먹어? 우리 집엔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십자 드라이버. 뭔 소리지? 게임을 시작한 지 16분 43초 만에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은 가오제비. My name is 전 시나. 뭐지 TV? 겁도 없이 가오제비의 영역을 침범하는 유한 럭스. 이에 분노한 가오제비가 이 평타평타 칸타타치코리타 W로 럭스를 쓰러뜨린 뒤 나서스한테 평타평타 큐 평타평타를 때려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가오제비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딜량은 딱 봐도 뭐지? 혼자 왔네.